부산 양국학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위원장 허영입니다. 어제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소위와 전체 회의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법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법 통과의 의미와 향후 계획에 대한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참석해 주신 의원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진표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용선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우상호 의원님도 참석해 주셨고요. 문진석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송기원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홍기원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영배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장경태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조호석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바로 기자회견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강원도와 강원도민의 생존을 위한 위대한 첫 걸음입니다. 155만 강원도민의 영혼이자 숙원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가 큰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어제 행정안전위원회는 법안 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강원 도민이 만들어주신 선물이자 최문순 강원도정의 결실이며 더불어민주당의 성과입니다. 특히 특별법 통과를 위해 당 지도부와 국회의원을 설득하며 강원특별자치도법 처리를 주도적으로 이끈 이광재 강원도지사 후보의 노력의 결단의 결과물입니다. 또한 법안 통과를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서영교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님과 박재호, 이명수 간사님, 행안위 소속 의원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강원도는 전 세계 유일의 군단도입니다. 지난 70년간 국가 안보를 위한 군사시설과 산림, 수자원을 보호하며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희생해 왔습니다. 중첩된 규제에서도 강원도와 강원도민은 묵묵히 그리고 꿋꿋이 대한민국의 발전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역대 최고의 올림픽이라는 찬사를 받았던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도 155만 강원도민의 헌신적인 노력과 배려가 만들어낸 화합의 결실이고 평화의 상징이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기까지 많은 진통이 있었습니다. 강원도를 특별히 우대하는 법이라는 오해와 비판이 가장 컸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강원도의 생존과 도민의 삶을 위한 유일한 해법이자 돌파구였습니다. 강원도는 면적은 넓은데 인구가 과소한 곳입니다. 적은 인구의 고령화율은 전국 평균인 17.1%를 훨씬 상회하는 21.7% 수준입니다. 제주도를 제외한 모든 도가 대도시를 포함하거나 인접해 있지만 강원도는 그렇지 못합니다. 인구가 가장 많은 원주가 35만 명입니다. 춘천과 강릉은 각각 28만, 21만 명입니다. 세 도시를 합쳐도 성남시 인구보다 적은 84만 명입니다. 그런데 이곳의 인구가 강원도 전체 인구의 50%를 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국가 균형 발전과 지방 소멸 대응을 위해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메가시티 구축에도 강원도는 포함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그래왔듯이 강원도는 또다시 발전의 소외 지역이자 대한민국의 변두리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토지이용규제법과 관련된 강원도 4대 핵심 규제인 군사시설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농업, 환경의 면적은 22,564제곱킬로미터로 강원도 전체 면적 대비 144.1%이며 수도권의 1.9배, 경기도의 2.2배가 또 서울시의 37.3배에 달하는 지역이 4대 핵심 규제로 묶여져 있습니다. 네, 지역적 한계, 역사적 한계, 규제의 한계라는 알을 깨고
강원도라는 지명이 628년 만에 강원특별자치도를 바뀌면 강원도는 재정 확보, 규제 완화, 기업 유치가 더 활발해질 것입니다. 첫째, 재정 확보입니다. 특별자치도는 중앙정부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강원 발전을 위해 전략적으로 추진해야 할 다양한 사업과 18개 시군을 고르게 발전시킬 수 있는 예산 확보가 용이해져 강원의 변화와 도약이 한층 더 빠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둘째, 규제 완화입니다. 중첩된 규제를 합리적으로 풀 수 있어 규제가 더 이상 강원의 발전을 발목을 잡는 일이 없어질 것입니다. 셋째, 기업 유치입니다. 빵 공장 하나 짓기 어려운 강원도에 국내 유수의 대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특별자치도는 강원도 스스로 기업 유치를 이끌어낼 다양한 조건들을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광대 강원도지사 후보가 공약한 현대, 삼성, GS 등 대기업들이 강원도에서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강원도는 대한민국의 변방이었습니다. 여름철 휴가지로만 인식된 곳이고 산과 눈이 많은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변방의 시대에 마침표를 찍고자 합니다. 한반도 평화의 중심이자 동북아 시대의 물류수도로서 강원도의 이름을 쓰겠습니다. 특별한 강원도, 특별한 강원도민을 위해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을 위해 광특별자치도법의 공인 통과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과 계속된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